핀덩어리야, 왜 울고 있어? Why are you crying? 엄마랑 같이 바다 구경을 나왔는데 커다란 폭풍이 휩쓸렸구만. 엄마를 놓쳐버렸어. 저런. 조금 전에 있었던 커다란 바다 주류 때문에 아핀덩어리는 엄마를 잃어버리고 말았대요. 바다가 되자. 이럴 땐 어쩌면 좋죠? 걱정 마. 화지와 내가 아기 흰동가리의 엄마를 찾아볼게. 좋아요. 시립대학 친구들, 혹시 엄마 흰동가리가 보인다면 나에게 알려줘. 시립대학 친구들, 엄마 흰동가리는 지느러미가 길대요. 혹시 엄마 흰동가리가 보여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어머! 엄마 흰동가리! 이쪽이요 이쪽. 잠깐 이리 와봐요. 아니 왜 아기를 못 찾고 있어요? 저기... 저고리가 많아서 아기를 찾을 수 없다고요? 친구들, 아기 등치가 저렇게 큰데 저머리들에게 가려져서 아기를 찾을 수가 없대요. 아니 그렇다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 저머리들을 한 곳으로 이동시키면 엄마가 아기를 보존할지도 몰라요. 저머리를 위해서라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저머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의 이름이 뭐였죠?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저거리가 좋아하는 먹이의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플랑크톤. 바다크네자,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랑크톤으로 이 저거리들을 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아 그래. 내가 저거리들을 먹이로 유인할게. 좋아요. 아직 저거리들이 움직이면 엄마 흰동거리에게 아기를 데려다줘. 바나클대장과 커지가 멋지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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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 동아리 저기에요 저기! 우와! 시민대원 친구들 박수! 마침내 헤어졌던 엄마 아기가 다시 만났습니다. 떨어져있던 시간만큼 고맙했던 엄마 아기를 다시 만나 기뻐하고 있어요. 하늘하늘 흰동가리 모니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볼까요? 아참! 엄마 흰동가리는 더 이상 아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멋진 헤엄 실력을 가르쳐준대요. 아기 흰동가리에게 힘내라고 손을 흔들어주세요. 아기 흰동가리야, 이제 커다란 폭풍이 와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바다클대자, 엄마와 아기가 다시 만났으니 오늘도 임무 완수인가요? 옥토나 탐험견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아기 흰동가리를 무사히 엄마의 품으로 보내주었어. 오늘도 임무 완수! 미션 클리어! 방송으로 돌아간다! 이상! 통신 끝! 조심히 돌아오세요. 저 오늘도 우리 신입대원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모두들 서로에게 잘했다고 박수! 자, 흰동아리 모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볼까요? 손들의 대리 안녕! Give it up for your mom and baby clownfish! 아기 흰동아리야, 이제 엄마 손 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조심히 돌아가요. 안녕.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이제 임무도 완수했으니 바나클 대장이 다시 탐험선으로 돌아오겠죠? 바나클 대장, 언제쯤 돌아와요? 여기는 바나클 대장이다. 무사히 탐험선에 도착했다! 너무 늦게만 나오면 머리가 커지는 바닥에 대장 꺾어지에게 박수! 제대로 친구들, 정말 멋진 탐험이었어! 최고였어요! 다음에도 옥토나 대원들과 탐험을 함께 하기로 약속! 약속! 그럼 안녕! 안녕! 이것으로 옥토나